군대 가서 네. 키가 더 컸어요? 아니 키는 똑같은데 밑에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오랜만에 만난 선시열 씨 때문에 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 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또 만난 거예요. 예 진짜 뭐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사실 그냥 인터뷰면 편하게 하면 되는데 아 잘할 수 있을까 뭐 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길었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 않고 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군 생활 전으로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나이가 두 살 더 든 거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욕심도 많이 생겼고요. 아 좋은 노래 아 그립고 무대가 그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어 왜 이렇게 좋아요? 저 완전 팬이에요. 완전 팬 언제부터? 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 전집이 다 있어요. 전집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떤 앨범 자켓이 제일 좋아요? 맷집 아니면 어떤 노래 있는 앨범? 저 4개 오는 길. 4개 오는 길 그 자켓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어떤 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야. 똑같죠? 진짜 광팬이네요. 어. 사진 작가가 시키는 대로 찍었거든요. 1집이니까요. 하나, 둘, 셋. 아 보기 좋습니다. 아, 이런 예. 모습이었군요. 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앉게 해드리겠습니다. 큰 선물을 드렸어요 제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하나, 둘.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좋겠죠? 어, 이야. 얼굴 빨개. 얼굴 빨개. 저 고3 3학년 8반이에요. 3학년 8반에서 오빠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 아 진짜? 2등은 누굽니까? 2등은 니쿤 오빠가 이렇게 원 니쿤 원빈 니쿤이죠? 야 거짓말쟁이 야 대단하네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나오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아 제가 형을 너무 좋아해서요. 왜 좋아합니까? 제가 또 이 시대 최고의 댄스 곡을 알거든요. 네 뭔데요? 이 시대 최고의 댄스 곡은 뭐다? 미소천사. 아 미소천사. 네 세웅소 성시경 씨가 시대 최고의 댄스 곡으로 소개한 이 곡. 하지만 그를 위해 이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뒷모습만요. 그럼 10년 전 얘기예요. 에이 노래 듣고 싶어요. 저는 정말 아 노래는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시작. Tell me that you love me again. Standing on the line. 네,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성시경 씨입니다. 오빠를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지금은 직장인입니다. 네. 저는 10년 후에 그때 전역했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지금은 애가 대학생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후에 제가 노래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나중에 50대도 가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 어떻습니까? 좀 적응이 돼요? 이제 좀 모든 게 실감이 나고. 아니요, 아니 벙벙해요, 사실. 아직도. 네. 뭐 가수 후배를 봐도 얼마 전에 21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 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렵다 그래야 되나 좀. 자 이번에 아이유 양과 함께 새로운 곡을 발표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노래를 진지하게 대하고 또 노래를 잘하고 자기 표현을 해내는 가수가 처음 떠오르는 게 아이유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잘한다. 신기하게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근데 네, 떨어져 있던 그동안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 성시경 씨.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민이 쏘았네. 나 1등 1위 니쿤 3위 원빈. 아 오늘 생일이에요 저. 알았어요. 네, 아 오늘 술 먹을 거야. 제대를 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게 늘었네. 저는 좀 이제 유치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네. 정말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있고. 오 늘었고. 섬유유연제의 중요함을 느꼈죠. 왜요? 섬유유연제가 없으면요. 네네. 삶이 거칠어져요. 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유연제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래가 이 상태로 나와요. 이 상태로 나와요. 어떻습니까? 이 빳빳한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자꾸 군대 얘기만 하게 되면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이제 군대 생활 얘기는 그만하고 군대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왜 또? 당황하게 하는 이 사진은 뭘까요? 예. 수없이 많은 여성 팬들에게. 이게 자기 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 지금 가슴살만 뻑뻑하잖아요. 다리도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을 골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살을. 배고팠어요?
아니 그냥 다 이렇게 먹어요. 뒤에도 다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왕자님이? 제가 왜 왕자인가요? 발라드는 다 왕자고, 힙합하면 다 전사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왕족이 아니고요. 저 완전 그냥 아저씨예요. 사실 뭐 그냥 지금 오늘 방송이니까 이렇게 끝나야지. 여기까지 네. 성시경 씨와의 군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를 한번 다시 재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성 씨와 함께 DJ이신데 사연이 온 거예요. 네, 라디오 DJ일 때 아주 인기가 많았죠, 성시경 씨.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경 오빠. 저희 고민은요, 제가 금사빠라는 곳입니다. 금사빠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금사빠가 돼버려요.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면 또 금사빠를 합니다. 이건 제가 이상한가요?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합니까? 없죠. 이상해요. 자, 지금 금사빠 피디님이세요. 사연을 보내준 분은 피디입니다. 근데 촬영하던 피디님의 사연인데요. 해견이요. 이루어지지 못할 사람. 자, 그것만 잘못된 만남. 화려한 댄스나 찢을 수 있는 뭐 이런 건 없어도 진심어리게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애가 준기를 위해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 불러줬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와 해준다면 정말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좋은 노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